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우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들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야? 모태신앙이셨다고. 네, 난 모태신앙이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6.25 사변 일사후퇴 때 나오셔서 이북에서 이제 나오셔서 노량진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도 이제 장로, 엄마도 권사로 생을 마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형부가 지금 현직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언니가 시집을 간 거니까 우리하고는 분리가 틀리잖아. 근데 지금 오빠들도 다 교회에 그런 직책들이 있으셔서, 친정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네. 거기 룰을 따라는 줘요. 그리고 내가 되게 편안해요. 뱃속에서부터 뭐 찬송가나 뭐나 이런 걸 다 듣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해. 그래서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하고 나서 여기 와서 잘못되다 빌어. 아, 근데 이게 정말 그러면 어른 유년 시절부터 쭉 이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과정과정 유치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부, 그러면서 이제 그 초등부 활동을 할 때 뭐 성가대, 중고등부로 넘어갔을 때는 봉사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련이 내가 조금 온 거지. 근데 그 전에서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전조증상은 분명히 있었어. 신병이라고 하나요? 신병? 그게 이제 나는 신병인지는 모르지. 근데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실 게 뭐냐면,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안수기도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하게 되면 내가 그때 느꼈었던 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왜 배가 너무 많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 대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막 뜨거운 기운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근데 엄마가 내가 조금 왜 혈색이 없거나 많이 아파서 피피 쓰러지거나 이러면 그랬고,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얘기하면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다가 보니까 학교 가면 맨 뒷좌석에서 거의 잤어. 그 정도로 이게 왜 몸도 그렇고 좀 많이 허약했어요. 근데 주일 되면 엄마가 이제 또 교회 가서 교회에서 이제 하면서 케어를 해주니까 그러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기독교와 지금 스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무당 정반대잖아요. 그럼 그런 이런 무당이라는 것도 접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 무당의 길을 가게 되신 건지. 저는 사실 점을 한 번도 안 보고 무당이 된 케이스거든요. 점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무당이 돼? 그러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신가물이다 뭐다 하게 되면 여기저기 점집, 요즘 같으면 점집을 많이 투어하잖아. 근데 나는 되게 웃긴 게 이제 쭉 이제 가정을 거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가 지금 되게 집이 기울어졌었단 말이야. 너무 힘든 게 풍파가 되게 많이 왔었단 말이야. 풍파가 되게 많이 오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뛰쳐나와갖고 친정에 좀 있다가 친구하고 바람을 쐰다고 강화도 가는 길에 김포 시내를 딱 진입을 했어요. 근데 내 눈에 들어왔던 간판이 애기 보살이라는 간판이 딱 눈에 띈 거야. 그래서 거기를 처음 간 거야. 무서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쭈삐쭈삐하니까 지금의 우리 그 신엄마가 나오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쭈삐쭈삐하니까 점 보러 왔으면 들어오세요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 얘기 우리 신엄마한테 하거든. 뭐에 홀렸다고. 홀려서 들어갔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점을 보고, 근데 그분이 너무 따뜻하게 잘 해주셨어. 얘기도 잘하고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계속 이제 그 집만 왔다 갔다 했던 거지. 그러다가 내가 다치고 사고 나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형편이 없는 걸 아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 나도. 아, 신내림 받을. 아니, 그 신내림 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 안 됐는데, 가만히 이제 앉아 있었었는데, 저쪽 법당에서 엄마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치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쿵닥쿵닥 뛰면서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너무 치성을 하는데, 너무 치성을 하는데 가고 싶어. 그래갖고 가서는, 이게 오반기죠. 근데 이게 오반기라는 이름도 몰라. 나 저거 깃발 뽑기 해주면 안 돼요? 내가 그 말 한마디 했어.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빵 터져서는 야 이거 그냥은 못 뽑아 돈 갖고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갔어. 그래서 기를 딱 뽑았네. 무슨 기가 나왔게? 빨간색? 노란 기. 노란 기가 나왔어. 노란 기가 딱 나오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좀 이렇게 해서 조상굿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네.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야. 네. 그 순간에 뭐에 또 홀렸지? 그래갖고 신랑한테 전화해서 거짓말 치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거짓말 치고 해갖고 양쪽에서 돈을 받아다가 굿을 했어. 네. 근데 그 굿을 할 때 시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게도 내 표정이나 이제 눈을 이렇게 보더니 이제 세우더라 그 멈추더라고 해서 왜 그런가 그랬어 했더니 너 여기서 뭐가 입고 싶어? 그러고 물어봐요. 네. 뭐가 입고 싶어? 근데 하얀 옷이 네. 너무 입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 저거 입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불사의대야. 그리고 굿당이라는 데를 가보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내가 그게 강화에 있는 남산 굿당이에요. 내가 내릴 때 당시가 근데 거기에서 내가 조상굿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옷을 입고 법사님이 축원을 하는데 대를 잡고 막 뛰더니 나가고만 싶은 거야.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나가고 네. 싶은데 법사님이 그걸 잘 캐치를 해서 네. 문을 열어주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러더라고. 네. 그게 어디였냐면 내가 그 굿당 위치도 모르는데 네. 딱 쓴 데가 천신 용궁. 와.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대를 흔들면서 빵 뭐라고 했대. 선생님은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없는데. 그래서 이제 끝내놓고 이제 들어왔잖아. 그래서 절 세 번 하래. 그래서 절 세 번을 했어. 절 세 번을 딱 했더니 그 법사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충청도 쪽이셨는데 네. 그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부터 보살님이라고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희한하게 그 말 듣고 신엄마가 이제 산에 간다 그러면 이제 나도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쫓아가고 근데 산만 가면 돈이 생겨. 산만 가면 돈이 생겨. 그러니까 누가 돈을 줘도 줘. 그래갖고 또 생활을 하고 하는데 사실 내린 곳이라는 게 비용 자체가 작지는 않잖아요. 네. 어? 작지는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딱 먹었는데 정말 나한테 귀인이 왔어. 그래서 그분 도움으로 내가 내린 곳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 내린 곳을 하고 나서 좀 이런 그 전에 몸이 불편했다거나 흔히 말하는 이런 신병이라고들 하죠.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졌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근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내린 곳을 하고 나니까 내 정신이 돌아왔잖아. 법당을 딱 봤는데 솔직히 그때는 이런 그 몸불도 없었고 탱화에 촛대 몇 개 옥수그릇 몇 개밖에 없었는데 내 정신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뭐 했지? 내 정신이 돌아온 거야. 네. 그래갖고 진짜 가슴에 벌렁벌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짐을 싸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하나 들어오셨거든. 네. 손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내 입으로는 들어오세요. 그래서 첫 손님을 보고 네. 그 첫 손님을 치성을 띄고 점사가 잘 나오던가요? 네, 그분이 너무 만족해 하셨거든. 그러면서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굿을 띄고 근데 나는 우리 친정에는 알리지를 않았어요. 내린 굿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 엄마 무당대라는 얘기도 못했고 내가 신령님하고 약속을 했던 건 엄마 아빠는 저를 낳게 해주신 부모니까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없으니 눈 가려주세요 라고 나는 약속을 했고 대신에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니까 네. 그분한테는 내가 잘 배우면서 최선을 다할게요. 그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27년 차 네. 돼가는데 그분하고 아직도 같이 일을 해요. 신엄마 하고 같이 일을 하고 내린꽃 들어왔을 때에 계셨던 신삼촌 선생님이죠.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을 난 삼촌 했거든. 그분 뭐 다 같이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면은 점사 볼 때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저는 사실 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엄마 나는 보이는 것도 없어. 들리는 것도 없어. 도대체 이제 점을 어떻게 보는지 때려 맞히는 것 같아. 난 내 입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차분히 앉아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게 이 신은 떨림으로 오는 진동형이 있으면 화경으로 비춰주시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귀로 듣는 저기가 있지만 너 같은 경우에는 텔레파시형이야. 그러면 텔레파시형은 뭔가 번개가 딱 치면 그냥 내뱉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가 보이거나 들리지를 않아도 점은 보게 돼 있어. 또 잘 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보는지 못 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나도 내가 사람인데 삑사리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지. 근데 최근에 이제 내가 많이 느끼는 건 내가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점을 보고 불려왔잖아. 진짜 긴다 는다 난다 할 정도로도 불려봤고 정말 내가 그랬거든. 그랬을 때 보면 문을 딱 열었을 때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와요. 아 보여요?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앉으면 그냥 어떤 분은 생년월일 안 받고 그냥 주절주절 얘기를 해. 그러면 아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이게 안 올 때도 있어. 네네네. 그러면 막막하잖아. 내 횟수 이제 27년차 됐는데 점을 안 볼 수는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생년월일 받아서 보다 보면 할머니가 일러는 주시더라고. 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점을 계속 봐왔지.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선생님 점사 볼 때 생년월일 안 넣고 볼 때도 있고 그냥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진동형으로 와서 하고 어떤 분은 휘파람을 불고 막 하잖아. 네. 나는 그게 없어. 그리고 내가 조금 뭔가 헷갈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오반기점은 좀 많이 봐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내리기 전에 가정 구탈 때 이 오반기를 뽑고 싶어 했었잖아. 네. 그래서 신장, 장군 요 줄이 좀 세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면서도 천신괴 왜 불사줄도 세고 그래서 그 주력이 맞기 때문에 엄마를 만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오늘 견스님의 이런 신내림을 받게 된 어떻게 보면 정말 절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무당의 길을 가게 된 케이스 정말 신기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신기한 케이스고 또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에이 그럴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친정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무당인 걸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이 27년째 이 무당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후회할 때도 있었고 엎으려고도 생각을 했고 저도 처음에 애동서부터의 어떤 시기를 거쳐갈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내가 이걸 지켜나가기까지 잡아줬던 게 우리 신엄마거든요. 안 된다. 나중에 네 애들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버텨왔을 때 후회 진짜 되게 많이 했었던 거거든. 그만큼 인내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무당은 솔직히 외로운 직업이거든. 나 자신과의 싸움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요즘은 직업이라고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나도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무당은 옛날에는 나도 내가 이제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옛날에는 뭐 동네에 하나 당집이라 해서 단골래 해갖고 이제 찾아들었던데 그런 데였던 거를 내가 하다가 보니까 어떤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무당이 됐을까? 교회를 다녔다며 라고 하지만 내가 우리 신도분들이나 아니면 오셨던 점을 보셨던 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윗대 조상에서는 부엌에다가 정원 떠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왜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신감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리거든. 근데 내가 찾고자 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 불씨의 뿌리는 찾아주시더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찾았어요. 나는 내 조상을. 그러니까 있었어 무당이. 외가 쪽으로 계셨어. 돌아가셨지만 근데 내가 그분을 대면식도 없었고 이름조차도 몰랐던 분인데 내가 누구다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 그분이 이제 흔히 얘기하면 무당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넉대신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넉대신 할머니로 앉아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그분이 진짜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여러 제자분들이,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내 중심 주관을 갖고 정말 한 우물만 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신명에서는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결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 저 집 점을 보러 다니면서 굿을 여러 번을 했는데도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있잖아. 그랬을 때도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무방비하게 무조건 굿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의논을 해서 잘한다라면 저는 진짜 무당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보면 저도 중간에 유튜브라는 걸 찍으면서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댓글도 많이 달았고 막 이랬을 때 상처도 있어서 주저앉아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었고,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진짜 당당하게 또 어떤 패턴을 바꾸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줬던 분들이 저희 조상이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명에서 나를 끌어줬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뭐 이 신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 이렇게 더 심탄회하게 또 좋은 말씀 스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게 그런 거였거든. 식구들은 모르잖아. 우리 시댁 쪽은 알아요. 근데 우리 친정은 모르거든. 그게 항상 내가 걸렸어. 그러면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왜 몰라?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이 네. 무당에 대한 알고리즘은 별로 네. 관심이 없나 봐. 네. 내가 그 많은 조회수가 나왔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내 영상을 안 보셨다는 게 우리 신명의 그 신령님들이 약속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떤 망설임이 있거나 어떤 그 왜 고민이 있거나 무방비하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어떤 점을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심리상담 아니면 뭐 이런 인생의 멘토 같은 느낌으로 다니신다면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